13일 날 시간 돼? 13일 날 시간이 있어요? 응. 그래서 뭐야? 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무슨 얘기를 주었길래 그런 걱정을? 아니 뭐 정글은 정글인데 잘 먹고 재밌게 놀다가 가면 되는 힐링이다. 그러니까 예쁘게 입고 와서 그냥 예쁘게 가면 된다. 뭐 우리 좋은 데 가는 거 맞죠? 응? 좋은 데 가는 거 맞죠? 뭔가 자꾸 의심스럽지 왜? 편하다면서요. 정글 이번에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면서요. 어, 내 입장에서 얘기했나? 나는 편해. 나는 이게 정말 편해. 뭐야? 얘네 개미들이 뭐야? 무는지 안 무는지 딱 보면은 안 물어. 순한 거야. 왜냐면 중남미 개미는 살 자자마자 바로 물어버려. 어떤 거는 딱 물어갖고 지 목이 떨어져도 물고 있는 애가 있어요. 아포칼립스 영화 보면은 찢어졌는데 개미로 이렇게 꿰매는 게 있잖아요. 꿰매고 이렇게 몸을 띄잖아요. 그 정도로 물고 있어. 걔는 사각턱이야. 하고 엄청 강하게 생겼어. 근데 물리면 어떤 거는 진짜 개미가 이만한 것도 있어요. 이거보다 더 커. 이만해. 개미가. 진짜 손가락 두 마디만 해. 길이가. 근데 걔한테 물리면 손이 하나가 거의 마비가 올 정도로 아파. 저 정철이 형이 아닌가? 정철이 나고 됐네. 오빠 어디 가셨지? 아, 나 이러고 잘 따라왔는데 지금. 정철이 보고 저 항상 야 정철아 왔어.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너 정글은 또 이렇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와. 아니 뭐야 오빠들 다 완전 무장하고 왔어. 자 우리 정글의 정글 크래프트가 정말 좋은 회사들 고마운 회사들이 협찬을 해주시고 협찬금도 주시고 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 선풍기로 말할 것 같으면요. 가만 있어봐. 이건 현물이야. 내려. 어 그래요? 잠깐. 아 시끄러워. 왜 안 꽂지? 어디? 아 왜 안 꽂지? 야, 야, 이거 거의 강풍기인데? 야, 강풍기. 너 자꾸 소리 내고 광고하는 거야 지금? 도시락 싸왔나요? 아니 도시락이 아니라 정말 도시락보다 더 고마운 요거. 요거 협찬해 주셨어. 이 더울 때.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그래도 또 고마움을 표시해야 다음에 우리가 더 깊은 정글을 가서 또 여러 가지 경험하는 걸 이제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네. 네. 근데 이참에 좀 쉴 수 있고 네. 구독자 편히 앉아. 네. 성우 구 씨고요. 어디 구 씨야? 이번에 1호 독자입니다. 구독자 체험. 축하드려요. 네. 근데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저희가 네. 돈이 없어서 마이크를 세 대 밖에 준비 못했어요. 아, 여기다 얘기해. 네. 정글크래프트 구독자 오경민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정글 오고 싶어서 자비로 비행기표 제가 끊어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정철이 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아하시는 거예요.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저는 원래 사실 햇빛 보면서 이렇게 피부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여름 안 좋아하고 캠핑 안 좋아하고 벌레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왔었거든요. 네, 완전 반대였는데 좀 반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정글 쪽으로 가다 보면 제가 완전히 사람 거랑 반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도전해보자. 나도 도전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마스크팬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마무리, 예. 마무리. 정글 크래프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써니 패치,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런 데 진짜 어울려요. 이름이 뭐예요? 션니 선패치. 션니 햇볕 뜨겁잖아. 네. 여성분들 이쁜 얼굴을 노출시키고 싶다? 딱 이런 거. 간단한 심플한 아 이거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기는 선크림 기본적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 거의 반판인데 반판. 반판 느낌. 정판. 여기 정판. 정글 판매. 피부의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하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아 붙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깍은 이렇게 돼요. 예. 요거는 뭐예요? 뭐 네? 젤 같은 건가? 아, 요거는 밸런싱.
아, 밸런싱 그린. 밸런싱. 피부에 밸런싱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용이. 이렇게 붙이는 게 맞나요? 네. 이렇게. 어, 잘 붙였네. 잘 붙였어요? 잘 붙였어. 아, 거울 안 봐가지고. 밑에. 네. 거울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이게 살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독자분?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아, 이제 가는 건가요? 예? 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바나나 말고 바나나 먹는 부위가 있다 없다. 바나나 말고? 열매 말고. 오이만 나는 부분이 있어. 줄기? 바나나 줄기에서.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싶었지. 네. 어? 와. 이게 바나나 줄기예요? 여기 약간 마 같아. 치즈처럼. 이야. 오. 치즈인데 거의. 자, 한 입씩. 이야. 자, 한 입씩. 오빠 이거 실인데요? 응. 실. 실이에요. 어. 실인데. 아니 이거 오빠 바늘. 아니 이걸 느껴보라고 그러는 거지. 느껴보라고. 어, 느껴보라고. 자, 자, 이 느낌이 어떤지. 그래. 지금 뭐 치즈 얘기 나오고 마 얘기 나왔잖아. 어. 지금 뭐? 먹어도 될 것 같아. 그치. 아, 아 그 정도. 어. 어? 실제 먹는 거. 야. 오빠, 무슨 일? 깜짝이야. 어, 이거 카사바. 오. 이거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 카사바. 오. 카사바 맞지? 카사바. 맞지, 맞지. 맞지. 네. 이거 6개월, 6개월. 어, 진짜? 6개월. 되면 이만큼 돼요. 6개월이요? 와.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6개월 된 거래요. 6개월 된 게 아니죠? 그 정도 됩니다. 일단은, 네. 아, 영한데? 어. 영? 네. 자, 직접 이게 만져보라고, 이렇게. 딱. 됐어. 배 터지겠는데? 어, 잘 챙겨. 이게 인도네시아 하면 이게 좋아. 먹을 게 풍부해서. 이게 생으로 먹으면은 생고구마 먹는 것처럼. 그치, 생고구마 먹는 것처럼. 아니 첫날은 뭐 못 먹는 게 정글인데. 그래서 저는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 예전에 정글의 법칙 가기 전에 이제 들어갈 때 시간이 있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전통시장을 들려봐요. 그러면 그 지역에 나오는 아, 이 식생을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전통시장을 가면 아 여기서 이런 과일 나와 이런 과일 나와 그러면 그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지역들을 얘기를 해줘. 밤하고 고구마. 밤 고구마. 정체를 먹어야 하니까. 마지막은 먹을게. 그 심지는, 어, 심지는 빼야 되니까, 이게. 아. 초, 심지처럼 있지, 초. 먹어봐. 깨물어 먹어. 밤 고구마. 그치. 밤하고 고구마 어, 사이지. 진짜 밤 고구마. 응. 구워 먹으면 또 더 맛이 틀리고, 튀겨 먹으면 또 맛이 틀려. 와. 더 맛있는데요? 쪄서 먹어도 맛있고. 처음으로 그 카사바라는 열매를 따서 그 자리에서 먹어보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약간 우리나라의 그 생률처럼? 제가 밤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밤, 생률을. 그 맛이 나니까 너무 좋았고요. 아주 튼튼해요, 이거. 옛날에 타잔이 이런 거 날라갖고 이런 거 이제 잡고 이제 어 어머 잡고 이제 어 어머 어, 튼튼하기 때문에 어, 예. 어 깜짝이야. 어, 이 튼튼해서 이 정도인 거야. 안 튼튼한 건 큰일 나지. 타잔이 젊었을 때 몸무게 가벼울 때 예. 타잔도 나이 먹으면 몸무게가 나이살이 차잖아요. 그래갖고 요즘에 이렇다라는 걸 보여준 거야. 어, 원래 이런 걸 어. 이제 나무에다 묶고 털어야. 튼튼하게 어, 그렇지. 시행착오가 어, 있네요. 개미가 물어. 어, 개미 진짜 많다. 아이씨. 그러니까 지금 다 올랐다. 이렇게 많으면 누구 하나는 진짜 성질 성질 안 좋은 애들은 문을 뚫어. 어떻게? 그냥 문 내리고 봐. 물 들어. 뭐 털어. 됐어. 여기가 완전 이렇게 해서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잖아. 이렇게 된다? 엄청 친해. 그러면 이렇게 릴렉스 된다라는 걸 지금 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친해질 것이다라는 걸 풀어진다.
거기 그대로 있어. 여기 높다. 어, 여기 높아. 위험해. 어, 거기 너무 높다. 여기가 깊네. 여기가 어, 거기 있어. 오지 마. 한번 보려고 여기. 궁금해서. 어, 조심해, 조심해. 어, 여기 미끄러. 여기 근데 여기를 어, 그치. 길을 좀 당겨서 볼까요? 어, 여기 깊이 패여 있어. 네. 여러분들 이런데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해서 건너와야 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면은 하체 다리 막 힘이 풀리고 막 무서워서 떠는데 그러다가 오히려 더 실수가 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정면만 보시고 어, 바닥 편안하게. 보지 마시고 예. 예. 천천히 저 보고 따라오세요. 네. 저 봐, 이렇게 어, 다리가 이제 후들거린다고. 지금 무서워서 그렇거든. 어? 이미 저런 상태가 되면 이제 끝난 거야. 딴 길로 돌아가시는 게 괜찮은 거죠? 저런 일이 발생한다고. 자, 요렇게 하지 마시고 어. 편안하게 가시라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아 잠깐만. 전우와 직녀가. 이야 여기 뭘? 여기 개 특이하다. 오 돌 계곡이야. 영화 세트장 느낌인데 여기는. 와 이거를 슬리퍼를 신고 여기로 온다는 건 거의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러니까 네가 제일 생존력이 강한 거야. 강하다 진짜. 어. 와우 신발 뜯어지고. 아싸 난리가 났어요. 아, 댓글 거의 저 미친 여자는 뭐냐. 여러분 앉아. 이거는 아, 어 이렇게. 저 미친 여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뭐냐? 어. 약간 앉으면. 근데 미풍이죠 이렇게. 이게. 여기 우. 와우 와 내가 슬리퍼 신고 정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어. 원주민들 슬리퍼 신고 다녀. 아 그치 어. 원주민들은 슬리퍼 신고 다니더라. 맨발 다니고 그래서 그렇지 슬리퍼 신고 다녀. 야 네팔 갔는데 우리 트레킹화 어. 신고 이렇게 하는데 원주민 짐 이만큼 들고 어. 슬리퍼 신고 그냥 슬리퍼 신고 뭐 어. 그것도 뛰어다녀. 뛰어다녀. 이게 적응하기 나름인가 봐. 맞아. 우리는 아무래도 어... 이런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만들어줘, 환경이. 맞아. 그들이 강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해진 거야. 환경 때문에. 그래. 우리 뭐. 우린 뭐 그렇게 생활을 엘리베이터. 어렸을 때만 해도 전빵이라고 하지? 구멍가게. 아, 구멍가게 좀 갔다 와. 한 2km 걸어갔다 와야 되고, 심부름하러.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뭐 그냥 어. 동네마다 다 편의점이 있어. 집 앞에 나무 다 있어. 그러니까 움직일 일이 거의 하루에 5,000보 걷기 힘들걸? 맞아. 어. 하루에 5,000보 이상은 그래도 걸어야 좀. 맞아. 구독자분 어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아.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네, 화면에서만 네. 보다가. 네. 너무 좋아요. 어.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볼게. 어. 이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이야 수도 연결이 돼서 하지만 옛날에는 냇가에서 이렇게 빨래도 하고 이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미끄러우니까 오 조심해. 어 발을 팍 디디면 안 돼. 아 그쪽에서 이쪽으로 와. 올라와. 이런 거 찔리는 거 조심하고 어, 이런 데 또 찔리면 긁힌다. 쫙쫙쫙 으쨔 어, 안 되면 옆으로 걸어. 옆으로 좀 어. 자 옆으로 너무 용감한데? 어. 여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되는 아니, 거죠? 아니. 쭉 아니, 일로 와봐. 나를 밀면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어. 나를 밀어. 아! 어이구. 이거 미끄러졌다. 어, 됐어. 어? 됐어. 만신 차이가 되었습니다. 여기 진짜 거의 그냥 아. 이렇게
여기 향나냐? 향나냐? 아... 오, 예. 한 번에 왔어. 오, 한 번. 한 번. 빨리 왔네. 빨리 왔어. 자, 이 돌 잘 잡고. 네. 아, 이게 나무가 막고 있구나, 이거.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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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 여기, 훗! 훗! 어, 여기. 훗! 훗! 어, 오! 어, 좋았어. 자, 오빠 신발부터 어. 잡아주세요. 어. 오! 오! 자, 여기 이끼 있는데 조심해. 미끄럽다, 여기. 이끼 있는데. 야! 가만 있어봐! 오. 저게 그냥 뿔인가 봐. 오. 와. 뭐야? 어이구! 의도치 않게 건너왔네? 어, 나도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고? 잠깐만, 그 이 줄을 줘봐. 어. 자, 매달려봐. 해봐. 그렇지, 근데... 형 하는 거 보고 아니, 이제 쉬워 보이는 여기, 거야. 여기에 꼭 안아봐. 안고 딱 매달려.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걸 걸어, 그렇지. 그걸 걸어, 그걸 걸어. 그걸 걸어. 잠깐만, 잠깐만. 내일 만나. 내일 만나자.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 자, 이거 잡아. 이거에 옮겨 붙어. 거기에 옮겨 붙어. 그렇지. 오빠. 그렇지. 어. 오빠 이거. 걸 거면 건너가지 마. 진짜. 아 신발. 야. 잠깐만 나 좀. 누가 진짜. 아 근데 너무 해보고 아니, 싶었나 봐. 맞아. 아니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거. 전 댓글이 벌써 보여요. 잘했어. 잘한다, 야. 우리도 할까? 아니, 구독자님.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 이제 그래서 잘른 거 한번 하려고. 아니, 저도 다시 와. 이런 거 해보고 싶어. 아니, 아니야. 다시 오세요. 아니, 아니, 잘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더 다이내믹스였다니까? 아니야, 두 번은 안 할래요. 여기 딱 가면서 딱 잡고 바로 그냥 건너가는 게 제일 심플하긴 하네. 아니, 이게 매달리기가 되게 힘들어. 잡고 있기가 힘드네. 기본. 돌아서! 돌아서! 아니야, 이거 쉽지 않나. 구독자분, 구독자분. 예, 네. 구독자분. 어, 가방 던져줘. 누구?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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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야 돼, 그렇지. 몸에 딱 밀착시켜야 돼, 어, 그렇지. 구독자분. 구독자님 화이팅! 어, 이번에 처음 정글 왔는데 아주 화이팅! 대단한 경험합니다. 하나, 둘. 그렇지. 오, 오 잘했다. 어, 마지막, 어, 마지막 조심하세요. 마지막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마지막 딱 돼. 네. 그렇지. 오. 잘하시는데요? 어, 잘하네. 재밌지? 어, 이게, 이게 또 이 맛이야. 정글 크랩스! 야! 야! 어, 좋아, 좋아. 오, 좋았어.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일단 올라가시죠. 올라가시죠. 우! 어,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여기 엄청 미끄러워. 자, 요거는. 어, 저거, 저, 아니,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 내려 잠깐만. 자,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어. 계단을 만들어 주시네. 바로 따라갑니다. 네. 저는 맨발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훨씬 쉽지. 어, 신발을 네. 발 손으로. 전혀 다른 길이 됐어. 네. 역시. 그래서 어, 전혀 다른 길이 힘을 주고. 어머 어머 어머! 그왜 왜, 왜 이렇게 빨리 와? 한 대를 밟았잖아. 아니 왜 이렇게? 한 대를 밟았어. 형이 여기 다 파놨는데 거기 밟지. 어 지금 옷이. 어, 정글복으로 바뀌었어. 보호색을 띠고 있어 지금. 어 정글로 지금 위장하고 있어. 판대, 판대. 네. 아 끔찍이 두고. 어 그렇지. 어 스파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야. 판대를 찾으라고. 어. 어 판대다가 딱딱 앞꿈치만 딱 힘줘가지고. 네, 아 이로 씨 잘해. 와. 아 그렇지. 그렇지. 구독자 이로. 자, 자.
또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다 매달리 사는 사람 같아. 거의 이제는 여기 사는 사람 됐다. 야, 이거들. 자, 이 열매 따서 먹는 건 코코넛 워터를 먹어요. 근데 이건 코코넛 워터를 먹으면 안 돼. 떨어진 거는요? 네, 떨어진 거는. 코코넛 과육을 먹어야 돼. 이... 가요? 아, 예, 가요? 네. 예. 이거 아유. 들고 갈 거예요. 예. 이따 이 알맹이를 보여줄게. 아, 독자 씨, 이걸 네? 들어요. 고맙습니다. 네. 코코넛 처음 들어보나요? 아, 네, 처음 들어봐요. 너무 느낌 좋은데요? 좋아요. 예, 네. 느낌 좋습니다. 예. 이렇게 안고. 네. 가시죠, 가시죠. 쭉쭉. 예. 그거 접어봐, 고프로. 오빠 고프로 이쪽으로 주라고 하시면. 어. 잠깐만. 잠깐만. 자, 나오세요. 예비! 와! 거의 기어나오는 미인데. 아, 탈출했어. 부도주굴에서 한 사람씩 나오는 거야. 부도주굴에서 몇 명이 나오는 거야, 지금? 아, 너무 좋아요. 만신창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살은 어떡해요? 라라라라라라라, 정글로 오세요. 아, 바람을 좀 찰 것 같다. 시원하다. 아, 어, 너무 시원해. 쟤 나한테 오나요? 고진 군네 오빠 어디까지 가는 거? 아, 저긴 어딘가요? 아, 생존지.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어? 우와. 네. 여기가 우리의 앞으로 생존지예요. 로얄 하샤카네사. 파라다이스 발리 여행사가 우리가 도와줬어요. 우리가 90부터 15까지. 새롭잖아요.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뭐 정글하고 함께 다니던 시절에는 똑똑하게 거기 생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데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로워지면서 투어 느낌의 좀 가벼운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늙은 것 같아요. 네. 아까 가기 전부터 마음 고생이 많이 심했네. 우리가 50부터 쉬고 뭐가 와요? 우리 거는 아니죠? 와. 자, 이렇게. 고생 끝에 로얄 하샤 아이스 워터? 아이스 워터? 어. 아, 고맙습니다. 이게, 네? 함께 와. 시원해요? 라임 향이 그냥 싹 퍼진다 이거. 아우. 느끼시는 거예요? 오. 한복하고 한복 스쿠버 복장 갈아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좀 또 간다고 그러고 또 딴 데 가는 거 아니야?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하고 다시 나오자고. 네. 네, 조심히 다 믿겠습니다. 네. 네.